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국립수목원 영상입니다. 국립수목원으로 알려진 생태계의 보고인 포천 국립수목원은 500만 제곱미터에 조성된 산림박물관 뿐만 아니라 3,344종의 식물과 15개의 전문수목원으로 이루어진 인조림이 있습니다. 또한 8km에 이르는 산림욕장, 백두산 호랑이 등 15종의 희귀동물 야생동물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희귀조인 큰악새 서식지이며 하늘다람쥐, 장수, 한올스 등 천연기념물 20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입장요금은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 어린이 만 12세 이하는 500원, 유아는 무료입니다. 또한 차량을 가지고 방문 예정이면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하고 차량 없이 대중교통이나 도보 또는 자전거 등으로 오시면 예약 없이 현장에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경기도청 북부청사역에서 하차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1번 출구로 나옵니다. 1번 출구로 나와서 홈플러스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뒤돌아서서 의정부 경전철 역사도 한번 올려다봅니다. 홈플러스 앞에서 21번 버스를 타면 되는군요. 금방 도착이 됐네요. 약 30분 걸려서 국립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1,000원 내고 입장했는데 단풍이 다 어디 갔지? 조금 늦게 와서 단풍이 낙엽이 되었어요. 그래도 공기는 맑고 기분은 하늘을 나를 듯 좋습니다. 어디서 산불이 발생했나봐요. 소방 헬기들이 바삐 움직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수목원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아름다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